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바닷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샌디에고 서쪽 선셋 클리프라는 곳입니다. 서쪽에 해가 지는 그 석양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가 선셋 클리프 블로워더라고 그러고요. 이 선셋 클리프라는 곳입니다. 자, 태평양이 오른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넓고 넓은 저 대양, 저 푸른 물결.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구름이 끼고 흐려서 물빛이 조금 검게 짙은 이 청록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셋 클리프에 지금 나와가지고, 자, 자그마한 샌드베스, 칼리코 샌드베스라는 곡인데요. 이게 이 줄무늬가 이래 있고 아주 멋진 곡입니다. 이 사이즈가 요게 아마 12cm 이상 돼야지 아마 키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큰 사이즈의 옐로 크로크가 동시에 두 마리의 입질을 받았습니다. 야,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어하고 비슷한데요. 소리가 꾸룩꾸룩 들려요, 이렇게. 멋진 고기. 자, 그리고 한 마리 더. 근데 두 마리가 다 동시에 잡혔어. 완전히 뭐. 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자, 자, 두 번째 고기. 똑같은 사이즈. 한 수 더 올렸습니다. 펄치. 멋진 큰 사이즈의 펄치가 되겠습니다. 동. 아, 우리의 감성동 정도 되겠네요. 손맛 아주 좋았어요. 펄치. 엄청 커? 크다. 어머, 다 젖었네. 몇 센치나 보다.
칼리코 베스. 엄청난 사이즈. 와, 17인치, 18인치, 예. Yeah. 와, 크다. 18인치. 아이고, 이뻐서. 엄청 크네. 이 해변가에서 방금 전에 잡은 칼리코 CBS로 우선 몸을 떳떳하게 이 진이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요리는 아, 이 멋있게 네. 찔레를 뜨는 걸 갖다가 아주 이 잘 익혀가지고 기름에 요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리브오일. 너무 탄다. 자, 그럼 마늘 들어가겠습니다. 마늘. 자, 마늘 지금 뭐 벌써 어쩔 수 없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까!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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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아, 마늘 향이 벌써 흘러옵니다. 짜잔! 짜라짜라짜라. 들어가고 짜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 자, 이다. 아, 우추가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한번 씹어주고 자, 그럼 이장의 고기. 자, 버러가 들어가, 버러. 싱싱하니까 이게 막 오르는 거 봐. 야, 약간 올리브오일을 조금. 정종을 좀 넣어봐. 어? 정종. 정종, 정종. 정종이. 어? 정종. 하하하. 냄새 좋고.
먹을 준비하겠습니다. 안 돼. 뭘로 잡을까? 이거 안 되겠어. 아주 크게 죽겠네. 자. 아이고. 야, 얼마나 싱싱한지 이제 별결이 찢어지는데. 자, 됐습니다. 자, 멋진 칼리코 CBS. 아, 우리 이름 농어죠, 농어. 농어의 풍성한 살과, 그리고 실란트로, 그리고, 이거, 저, 레디시, 레디시에다가 오이 했어.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부트가 육즙이 그대로 있는 쪽으로 올지. 육즙으로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 소리 들리는 이 태평양 해변에서 방금 낚시한 고기로 이렇게 해서 한번 야, 식감이 최고예요, 식감. 이제 파도 소리 때문에 이게 씹는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짜각짜각 씹혀요. 야, 그리고, 이거 뭐, 너무 신선한 생선이다 보니까, 생선의 향과, 그리고 아주 그, 깨끗한, 담백한 맛. 짜각짜각해요. 와, 이게 실란트로 안 먹었고, 야채와 함께. 야, 아,